가을이 오면 눈부신 아침 햇살에 비친 그대의 미소가 아름다워요. 눈을 감으면 싱그러운 바람 가득한 그대의 맑은 숨결이 향기로워요. 길을 걸으면 불러보던 그의 노래는 아직도 내 마음을 설레게 하네. 하늘을 보면 님의 부드러운 꽃미소 가득한 저 하늘에 가을이 오면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오면 언제나 그랬듯 아쉽게 잠을 깬다. 창문 하나 햇살 가득 눈부시게 비춰오고 서늘한 냉기에 재채기 할까 말까.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음성만 부렸던 내게 나 가을 타나봐. 네가 그리워진 이 밤 나 혼자 널 기다리나봐. 나 가을 타나봐. 네가 불어오는 매일 밤 내게 날아가. 꿈이란 것도 잊은 채 나 웃으며 너를 만나. Never ending forever baby. Solacito, 솔라입니다. 오! 여러분 메들리 잘 들으셨나요? 아마 이 메들리가 나갔을 때쯤에는 다 곡이 완성돼 있겠지만 오늘은 현재 지금 제가 아직 메들리를 못 정한 상태여서 오늘은 우리 용왕님들과 그리고 여기 BTV의 AI 사운드 맥스 사운드바 일체형 셋톱박스와 함께 곡 선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좀 감각적이고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이잖아요. 굉장히 매력있죠? 자, 얘와 함께 제가 곡 선정을 오늘 한번 해볼게요. 어떤 노래를 하면 좋을까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요즘 분위기에 맞춰서 하는 게 또 제일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나 마마무 노래 그리고 그리고 그려봐 틀어줘. 마마무의 그리고 그리고 그려봐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너무 잘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그리고 그려봐. 이 노래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 노래 후보에 두고 요즘에 리메이크가 돼서 엄청 또 인기가 많은 그 가을 타나바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요즘 분위기랑 또 잘 어울릴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 노래를 딱 한번 또 들어볼까 봐요. 가을 타나바 네가 그리워진
확실히 이 뱅앤올룹슨이 워낙 또 유명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뭐 음향기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또 제가 직접 이렇게 들어보니까 확실히 사운드가 좋네요. 그래서 지금 어떤 곡을 하면 좋을지 더 머리가 아파졌어요. 아, 요즘 또 날씨가 굉장히 또 감성 돋는 날씨잖아요. 그래서 요즘 날씨랑 좀 잘 어울리는 영화 음악을 좀 넣고 싶거든요. 아, 아리아! 영화 비긴 어게인 틀어줘. 오케이. 오! 아, 너무 좋아. 와, 확실히 지금 제가 음악 사운드 듣고 또 영화 사운드도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또 다르네요, 사운드가. 확실히 뭐 사운드가 너무 좋으니까 뭔가 이 영화를 이렇게 딱 집에서 볼 때 더 몰입도가 확실히 더 있을 것 같아요. 아, 어떤 곡을 해야 되나. 이 노래도 좋고 아까 다른 노래들도 좋고 어쨌든 지금 분위기에 맞는 곡들을 잘 선정해서 메들리 잘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화음악 볼 때 이 BTV의 AI 사운드맥스 사운드바 일체형 셋톱박스도 진짜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께도 강력 추천! 아리아! 랩해봐! 지금 당장은 랩을 할 순 없지만 열심히 연습해 볼게요. Okay.